도신데 여태 안 잤어? 매일 새벽 만나는 우린 꽤 친한 사이 맞지? 야, 언제 한번 밥 먹자. 야, 조만간 봐야지. 뭐 이런 얘기만 하는 사이 정말 많은데요. 우린 매일 새벽 이 시간에 만나는 사이죠. WS50 김영준의 뮤직하이, 오늘의 첫 곡은요, 비의 아이드로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저를 좋아하셔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누군지 정말 모르는데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하루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만나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그야말로 마음을 터놓는 친한 친구 같은 사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 오늘은요, 우리 사이에 들어올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예고해드렸다시피 깜짝 초대석 진행할 텐데요. 요즘 이 노래죠. 만만하니. 네, 이 노래를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유키스의 수현씨, 기범씨, 동호씨가 나옵니다. 이분들 잠시 후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오실 노래 WS501의 옵세스, 그리고 박봄의 UNI까지 함께 듣고 올게요. 만만하지 않은 초대석. 누구나 살다 보면 세상을 향해 또는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하지만 실상 직장 상사에게나 선배에게, 또 심지어 사장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죠. 그런 우리들에게 담비 같은 노래를 들고 나온 고마운 그룹입니다. 각종 회식, 송년 모임에서 최고의 노래로 등극 예정인 만만하니의 주인공이죠. 결코 만만하지 않은 남자들, 유키스의 수현, 기범, 동호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의 수현, 기범, 동호군.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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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드디어 나오셨어요. 네, 네, 유키스 너무... 여러분. 나오고 싶으셨죠? 너무 나오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럼 뮤직하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각자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단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세 명이지만.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키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의 기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의 더 이상 귀엽지 않은 막내 동호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의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와, 정말 기범군은 특별히 제 목소리랑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라디오라 헷갈릴 것 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부르죠? 네. 오! 이건 또 똑같아요! 대박이야, 이거. 이거 똑같아요, 진짜. 아, 똑같죠? 아. 와, 진짜 신기해. 아니, 사실 근데 이렇게 유키스 여러분이 세 분이 아니고 일곱 분이잖아요. 네. 다 모시고 싶은데, 좀 야심한 시각이라 일곱 분이 다 나오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세 분이서 잘 만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우, 보통 이 새벽에는 저는 이렇게 새벽 2시에 DJ를 맡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 하세요, 새벽에는? 저희는 지금 아까까지 연습하다 왔거든요, 사무실에서, 연습실에서. 네, 저는 연습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 새벽 2시에 다 집에 있는데 무슨 연습이야. 미안. 네, 우리 동호 씨는 어린데 거짓말을 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많이 들었다, 너. 네, 그리고 기범 씨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오후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디오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범 DJ 왔습니다. 기범아, 강림하셨어요. 너 좀 톤 좀 높여. 구별해야지, 구별. 아, 네. 저 범 DJ입니다, 네. 제가 새벽 2시에는요, 이제 원래 보통 한 12시까지는 저희가 연습을 해요. 이제 끝나고, 방송 끝나고도. 그래서 저희가 헬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24시간 하는 헬스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아, 운동? 운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네요. 운동 중이요. 이범 씨가 요새 저랑 같이 살잖아요. 네. 집에 안 들어와요, 새벽에. 운동만 하다 집에. 이게 운동만 없어져 있는지. 운동하는 것일까요? 네. 헬스장에서 누워있다는 소문이에요. 이 녀석이? 네, 그럼 우리 수현 씨는? 저는 저게 늦은 시간에 노래를 듣는 것을 좀 즐겨해요. 노래 듣기. 네. 멋있는 척.
그건 되게 감성적이다. 네, 노래 듣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요즘 팝송을 좀 되게 다시 즐겨 듣고 있어요. 연습 때문에 많이 못 들어가지고요. 네, 우리 수현 씨는 또 노래를 많이 사랑하고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파워보컬이죠, 파워보컬. 감사합니다. 파보. 네, 근데 수현 씨 그럼 어떤 노래 요새 주로 듣고 있어요? 어떤 가수의 노래? 저는 원래 되게 그냥 한 가수를 되게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 가수의 앨범을 전곡을 다 들어요. 요새 팝 안 듣고 뭐 듣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나도 알고 들어요, 못 들어요. 뚜이 뚜이 쭈. 그래. 아이고 너희들도 나랑 똑같구나. 아, 또 여성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아. 뭐, 네, 그렇죠. 뭐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노래 솔직하고 좋죠. 파트 외우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FX의 누구 좋아해요? 또 이제 딱 나와야죠, 답변이. 고정. 이게. 이상형. 박테리아 씨 아니죠? 이게 덤블링 하시는 분이 때문에. 아, 빅토리아 씨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네. 빅토리아 씨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가수분들 있잖아요, 아티스트. 네, 그렇죠. 한 번씩 말해볼까요, 수현 씨는? 저는 외국 가수 중에. 네. 니오라는 가수를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서 니오. 노래도 자주 듣고 자주 부르고요. 아. 되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여기서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아. 살짝 한 소절 니오 형님의 노래. 네. 불러주세요. 앞 소절 살짝. Because of you를 더비면 yeah. 잠깐 할게요. Yes. And I know this much is true. Baby, you has become my addiction. 네. 이제 뒤쪽에 또 화음이 이제 DJ 형님. 아, 나 진짜 영광이다. 어떡해. 얼굴을 봐. 녀석 똑바로 하면 돼. 잘 부탁드려요, 진짜. 그래요. 수현 씨는 특히 니오를 많이 좋아하는군요. 네. 그러면 동호 씨는? 저는. 더블S 오미 선배님. 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미안. 그러니까 그걸 뺏어가 버리면 어떡하니? 아. 형도? 못된 녀석. 우리 기범군도 그러면? 저는 김영준 선배님을 굉장히. 아. 제 솔로곡 많죠. 헤이지? 아, 예. 그, 저는 hey girl, 한번. 널 바라봐. 너의 그 모습에 나는 점점 더 다운. 너무 좋았어요. 분위기 너무 한동안 저희 미니홈피에 또 배경음악이었기 때문에. 한광들. 이렇게 게스트분들이 나오셨는데 제가 떨리는 건 뭐지? 얼굴이 붉어지고. 아, 고마워요. 아, 다들 또 음악이, 또 음악을 사랑하니까 네, 열심히 그렇죠. 활동하고 있는 네. 거죠. 네. 다들 근데 요새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네. 네 무대에서 그렇습니다. 많이 보이고, 만만하니 이 노래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건강 어떻게 괜찮으세요? 다들? 사실 좋지 않죠. 네, 네.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밥을 너무 불규칙하게 먹어가지고요. 네. 이게 식도염에 걸렸어요. 아, 이게 식도염. 위가 안 좋다 보면 이게 위에 액이 뭐 올라온다고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요. 네. 이게 목 성대까지 그게. 그쵸. 그걸 준대요. 영향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팬분들 항상 응원해주시고 진짜 걱정해주시니까요. 금방 나는 것 같아요. 왜요? 왜요? 맞습니다. 또, 왜, 왜요? 네. 야, 맞는 말인데. 뭐, 그럼 맞다고 해요. 한 거야. 야, 이렇게 다들. 좀 몸이 안 좋았군요, 수현 씨는. 네, 저는 좀 목이 안 좋았죠. 동호도 장염. 아, 뭐 장염에 식도염에 또 목 올려야 돼. 다들 아프면 어떡해요. 근데 저는 얼굴이 이래요. 피부가 이래요. 피부염. 기범 씨는 피부, 피부과를 좀 가야 돼. 네, 얼굴이 요구르트예요.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네. 아, 유키스 제가 말씀드린 이 노래 미니 앨범이죠? 타이틀곡 네. 만만하니. 이게 또 히트메이커 용감한 형제를 꼭 하셨어요. 네. 그렇죠? 노래하면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요?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 이게 궁금했어요. 네, 우선 용감한